그때야 도련님과 준양이가 백년 가약을 맺은 후 이렇듯 사람과로 세월을 보내는 뒤 그렇지. 이리 올라 얻고 놀자. 네, 윤세정입니다. 여기 판소리 동아리가 있다고 그래서 판소리를 좀 배우고 싶어서 여기 가입을 했죠. 그냥 그 좋더라고요. 무슨 그 인생에 그 희노애락이 담겼고 뭔가가 그 요즘 그 유행같이 얄쌍하지가 않고 그냥 가슴에 뭐 와닿는 거, 뭔가 깊이가 있는 거, 뭔가 뜻이 있는 거. 그래서 판소리 그 대목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내 인생 같고 그래서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 사철과 인생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있다는 거를 거기에 아주 그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또 그 사후의 세계까지 야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좋아해요. 이산 저산 땅땅 꽃이 피니 붕붕붕 하나 둘셋 분명고봄이 오구나 봄은 찾아
판소리 이 북은 소리 부르기 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북을 치려면은 버슴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세를 바르게 앉는 게 아니라 약간 사이드로 앉아가지고 왼쪽 무릎을 이 가운데를 딱 이렇게 저기 기둥을 세워요. 그 다음에 오른쪽 이 발바닥 여기 들어간 데 있죠. 여기를 요것을 자꾸 이렇게 딱 고정을 해서 앞으로 못 오고 밖으로도 못 가게. 여기 뒤 고리가 요것이 또 중심 잡는 것이 딱 있어요. 이 고리 있잖아요. 저쪽으로 못 도망가게 기둥 해놓고 무릎으로 여기를 잡고 요것을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처음에 고수가 해주면은 소리꾼이 바로 소리가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버슴새라고 해요. 버슴새. 그리고 이 왼손은 열채 장구 열채 뒤듯이 손바닥으로 쳐야 되고 이쪽은 이제 궁채로 쳐야 돼요. 장단은 중머리 장단, 중중머리 장단, 뭐 진양조 다 많아요. 근데 가장 쉬운 것은 중머리 장단. 우리가 단가라든가 이 소리 계속 이 소리 하는 것이 중머리 장단을 제일 많이 그 쓰고 있어요. 열두박에 이 소리라는 것은 열두박 북으로 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것이 착이라고 그래요. 열, 열하나, 열둘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옛날에는 일고수 이명창이라고 했어요. 이 북치는 사람이 추인사라는 게 또 있거든. 이렇게 딱 할 때 소리하는 사람이 막 신나게 자르라고 으이! 얼씨구 좋다 잘한다 이게 추임새예요. 이것을 꼭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고수가 그 추임새를 잘 넣어줘야 소리꾼이 신이 나서 막 잘 하시고 또 소리 하시다 보면은 가사를 순간적으로 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고수가 같이 따라해요. 항상 고수는 소리꾼하고 소리를 같이 배워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가닥 첫 자만 입만 뻥긋해도 벌써 다 연습한 것이라 쭉 나가서 대상도 받을 수 있어요.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는 소리꾼이 됩니다. 이 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마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지난 세월을 그저 음미하면서 그냥 회상하고 즐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뭐 크게 돈 들어갈 일도 없고 무슨 악기를 사야 할 일도 없고 그냥 두 발 하고 입만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열정, 그거는 꼭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